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원진산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궁합을 보러 가신 분이나 아니면 좀 사주에 좀 공부를 하신 분들 반드시 원진산을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향후 궁합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원진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들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진산에 있을 때 과연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원진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사주에서 과연 원진산이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진산 저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될 때는 그것은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잠시 후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진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진이란 글자는 싫어한다 원망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원진 보기만 해도 싫어한다. 그런데 왜 궁합에서 원진을 좋지 않게 보느냐 일단은 뭐냐 부부가 원진살이 있으면 불화를 봅니다. 불화 화목하지를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부부가 이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화목하지 않고 살면서 서로가 화목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원망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한다는 것이죠. 원망. 부부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사는 거 이거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고독하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있어도 고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진살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진살을 좀 궁합에서 좀 참고합니다. 그런데 이 원진살이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로 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띠와 띠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띠와 띠. 무슨 띠와 무슨 띠. 이렇게 띠와 띠를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띠와 띠와 일지와 일지를 봅니다. 일지. 저는 이걸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사주 원국에 원국에 있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근데 네 번째로 별로 아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좀 제가 좀 참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개를 좀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잠깐 참고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특히 이 세 번째를 가장 중요시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원진이란 건 무엇이냐? 어떤 때 원진이냐? 12개 띠가 있습니다. 12개 띠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 이렇게 했겠죠. 오미신유술에 자 자축인묘 12개 띠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내가 만약에 쥐라는 글자 쥐띠다 그럼 상대가 만약에 되면 양띠인 경우를 서로 원진 이렇게 봅니다. 원진 그리고 소가 애들면 내가 소띠고 상대가 말띠를 갖고 있을 때 원진 이렇게 봅니다. 대각선으로 봅니다. 호랑이띠가 닭띠, 토끼띠가 원숭이띠, 용띠가 돼지띠, 뱀띠가 개띠를 만났을 때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원진산으로 봅니다. 암기는 어떻게 되면 총 12개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12개를 적고 나머지 또 12개를 적으면 됩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주면은 이게 바로 원진살입니다. 원진살 띠단 거죠. 근데 이것이 띠와 띠에서 적용이 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일지와 일지에서 만약에 태어난 날이 자일이다, 갑자다. 근데 상대가 예를 들면 을미다 이렇게 했을 때 태어난 날이 됐을 때 이것을 일지를 볼 때 이것 또한 뭐냐 원진으로 보죠. 이게 좀 얘보다 좀 더 크기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사주 원국에 있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사주 원국에 이렇게 진과 해가 이렇게 있는데 다시 또 사주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는 거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사주에 없는 상태에서 사주에서는 한 글자만 있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올 때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별로 치지 않고 이렇게 좀 제가 세 가지를 좀 봅니다. 여하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진이라는 것은 이 띠를 갖고 이런 글자를 갖고 있을 때 궁합을 맞춰봐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왜 얘네들은 싫어하느냐? 쥐하고 양이 왜 싫어하느냐? 쥐하고 양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한 것이 있습니다. 쥐라는 동물은 양을 양의 얼굴만 봐도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양의 얼굴만 봐도. 근데 왜 그런가? 쥐가 양의 배설물이나 양의 어떤 그런 그 양의 그 접촉이 돼 갖고 했을 때는 이 쥐라는 동물 자체가 양에 의해서 썩게 된다는 겁니다. 그 썩으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얼굴만 봐도 싫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 쥐서자를 씁니다. 쥐서자. 이게 서자입니다. 쥐서자. 쥐는 싫어하더라. 뭘 싫어하느냐? 양의. 양의 머리두자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두자. 그 다음에 각자를 이야기합니다. 깨달을 각자. 얘는 깨달을 각자도 하고 나타날 각자로 합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타난다. 양의 머리만 나타나면 쥐는 죽어 자빠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를 석이 양두 각이라고 합니다. 석이 양두가 쥐는 양의 얼굴만 보아도 너무 경기 일으키고 싫어한다. 그래서 싫다. 그러니까 쥐띠하고 양띠와 자와 미가 있는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싫어지면 얼굴만 봐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되면은 여기는 바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한쪽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이 썩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것은 건강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이라는 글자는 뭐냐? 소축과 말은 뭐냐? 소축과 말은 얘는 소는 말하고 크기가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소는 1년 12달 열심히 밭에 가서 밭을 파헤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얘는 뭐냐? 넓은 초원을 마음껏 주인하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얘만 보면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 그래서 얘는 얘를 보면 증오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로자예요. 소우자. 소는 증오하더라. 증오할 자. 증오한다. 누구를 증오하냐? 말을 증오한다. 왜? 불경이라고 나옵니다. 불경자. 말은, 아니, 소는 말이 경작하지를 않아요. 밭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밭갈을 하지 않은 경작을 갈경자입니다. 갈지를 않으니까 증오합니다. 증오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거냐? 한쪽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하면 남편이 일을 안 하는지. 남편은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편은 탕진하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증오하고 화딱지가 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열심히 갈고 하는데 열심히 밭 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 명은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오증 마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자는 얘가 징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의 기운 자체가 말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증오하는 기운이다. 근데 얘에서 증자를 이야기하고도 얘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것을 증. 오진 마불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진 마불경. 얘는 싫어한다. 원망한다. 굉장히. 원진산에서 이 진이라는 글자가 이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소는 말이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싫다,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어떤 것이냐? 한쪽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은 안 하더라.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는 용과 돼지를 이야기했어요. 용과 돼지. 용은 용용자를 씁니다. 용용자. 용은 돼지를 보면은 혐오를 한다. 혐오를 해. 혐오. 협자, 혐오할 협자입니다. 혐오할 협자. 용은 혐오한다. 돼지 젖자를 이야기합니다. 돼지 젖자. 돼지 젖자, 검을 흑자를 씁니다. 검을 흑자.
면상, 얼굴 면자를 이야기합니다. 면상. 용은 돼지젖자, 돼지의 검은, 그 검은 면상을 몸에 혐오한다. 사주에서 진과 해가 있을 때, 내가 진을 갖고 있을 때, 상대가 돼지해를 갖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냐, 때로는 띠와 띠끼리, 또는 때로는 뭐냐, 일지와 일지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참고해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시기에 발발하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있으면은 너무 심하다. 왜냐면 용이란 동물 자체는 12개 띠가 있는데 각자의 각 띠들을 다 일부분을 다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용입니다. 각 띠의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만드는데 유일하게 다 맞춰놨는데 용이 가장 못생긴 게 바로 코입니다. 코. 코 용을 보면 돼지 코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돼지 코 가장 못생긴 부분을 갖다 박으니 용만 그 돼지만 보면은 징하고 싫어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용은 검은 돼지의 면상만 보면은 싫어한다.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있을 때 부부가 진과 해가 있을 때는 부부가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증이 나면 보기만 해도 너무나 싫다. 안 보는 게 편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진해입니다. 진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인유가 있습니다. 인유. 호랑이하고 닭이 있을 때, 내가 호랑이 글자를 갖고 있거나 닭 글자를 갖고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호랑이는 반드시 호자를 쓰겠죠. 호랑이 호자. 호랑이는, 호랑이가 닭의 기운 자체, 닭 자체는 제가 읽으면 호랑이는 여기서 증오를 한자다. 증자를 씁니다. 증. 호랑이는 증오한다. 닭이란 글자를, 닭이 왜 증오하냐, 호랑이는 닭을 왜 증오하냐, 그놈은 주둥아리를 싫어한다는 거죠. 주둥아리를. 닭의 소리 쓴다. 이 주둥아리를 이렇게 씁니다. 주둥아리 이겨. 취자 주둥아리 취. 불이 취 이렇게 합니다. 불각자를 이렇게 씁니다. 불각자. 그리고 짧은 다자를 씁니다. 짧은 다자. 호랑이는 증오한다. 닭을 어떤 걸 싫어하냐. 닭의 불이. 이건 불이 취자입니다. 주둥아리 취자 이야기입니다. 주둥아리. 주둥아리의 짧은 것. 주둥아리가 짧은 닭의 소리를 싫어한다. 닭의 기운을 싫어한다. 왜 싫어합니까? 호랑이가 뭔가 예를 들면 먹이를 잡고 뭔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 닭이 소리를 지르거나 회를 치게 되면 모든 게 다 공연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니까 얘만 보면 증오하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인과 유가 있을 때는 사사건건 반대를 합니다. 남편이 뭐 하려면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뭐 한다면 남편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남편이 막습니다. 아내가 막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했으면 큰돈 벌었는데 막아가지고 저놈의 인간 때문에 막아서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 호랑이가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고 목적을, 그 목적물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닭이 소리를 꽥 치니까, 그 주둥아리로 꽥 치니까 뭐냐, 먹이가 다 날아가니까 증오하더라. 증오하는 거냐. 그래서 이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가. 그 다음에 묘신이 있습니다. 묘신. 이건 토끼 토자를 씁니다. 토끼 토자를. 토끼 토자. 토끼 토자. 토끼는, 토끼는 원자, 토끼 토원이라고 합니다. 원망할 원자. 토끼는 원망한다. 뭘 원망하냐? 원숭이. 원숭이 자, 원숭이. 이게 원숭이 후자입니다. 원숭이의, 원숭이를 싫어하고 뭘 하느냐? 불평, 불만한다. 불평을 한다는 거죠. 불평. 토끼는 원숭이를 보면 불평하고 원망한다. 저놈의 인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싫다.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무조건 원망만 한다는 거죠. 왜? 얘가 원숭이, 토끼가
토끼의 눈이 빨개요. 근데 원숭이는 뭐냐? 엉덩이만 빨개요. 그러니까 엉덩이는 뭐냐? 더러운 부분이거든, 가장. 냄새나는 부분을 자기 눈 가장 맑은 부분을 갖다 이렇게 갖다 들이대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토끼하고 원숭이가 이렇게, 토끼와 원숭이는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함께 또 있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둘이 함께.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토끼하고 원숭이란 글자가 있으면 서로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다. 상대를 굉장히 나쁘게 평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를 평하면서 내 인생이 그래서 너무나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보내는 것이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이런 글자는 별로 좋게를 보지 않았습니다. 궁합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하고 뱀하고 개띠를 이야기합니다. 사술이라고 합니다. 사경이죠. 사경. 뱀은 경기를 일으킨다. 경기를 일으킨다. 어떤 거에서 개견자를 이야기합니다. 개취. 이건 폐자를 이야기합니다. 개견이 개의 소리지를 폐를 이야기합니다. 소리성자를 이야기합니다. 소리성자. 뱀은 개 소리에 의해서 경기를 일으킨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 늘 강하게 한쪽을 강하게 짓누른다는 것이죠. 짓누른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매일 쥐잡듯이 죽든지, 아내가 남편을 쥐잡듯이 잡든지, 뭔가 늘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주고 한쪽은 거기에 쫄아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기를 일으킨다. 이것 또한 뭐냐? 건강 부분에서는 좋지가 않다 이야기입니다. 뱀이라는 동물이, 뱀이라는 게 개소리, 뱀은 청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청각이. 그런데 개소리, 그 쇳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이 뱀이 싫어한다는 게, 그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고 허브를 벗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원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진, 원진살. 궁합에서 이 부분이 과연 조금 전에 다시 했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게 적용이 되고 원진살이 정말 안 좋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띠와 띠를 보는 거, 그거 별로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경우는 맞고 틀리는 경우는 틀리니까 이것은 별 재미없는 학문입니다. 그럼 일진과 일진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좀 참고해볼만 합니다. 근데 언제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발발하냐,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진과 해가 이렇게 원진살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대기 상태인데, 진대운이나 해대운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가 이런 경우에 좋지 않게 작용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진이 합이냐, 아니면 원진 상태에서 충이냐, 아니면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대운에서 세운에서 들어오냐,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아, 이것이 흉작용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원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부분 갖고 고민하고 힘들 것이지, 그 부분을 갖고 원진살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될 때가 있다. 그 시기만 주의하고 넘어가면 괜찮다. 그 시기만 극복하면 된다. 평생을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하기면 원진살이 적용이 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 시기 넘어가면 그래도 이 원진은 크게 궁합해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원진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